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중심 구절이 16장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으시면 이렇게 줄을 쳐놓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은 우리가 줄만 쳐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좀 새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런데 읽을 때도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나 길을 인도하시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판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런 소원도 있고 또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 우리 가정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내가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녀들을 또 어떻게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또 주의 일은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교회 이제 저는 이제 목회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이 있죠. 또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면 나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소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품은 소원과 계획한 일과 생각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어떻게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다 아마 어떤 마음의 소원과 어떤 계획과 또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이런 것들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마음의 그 손으로 내가 마음의 계획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을, 나의 사업을, 나의 자녀들을, 내 신앙생활을 사역에서 어떤 계획한 일들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는지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일, 경영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어떻게 할 때요? 맡기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행사,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 그런 어떤 그 계획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 소원한 일들,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그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분에게 맡겨야 되니까? 내가 마음에 품은 소원과 계획과 이루고자 하는 이 경영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내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잘 성취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걸 믿습니까? 아멘.
욥기 4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아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무소불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슨 계획이든지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무슨 계획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은 원어 엘사다이라고 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시작과 끝이 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에게 내 일의 알파와 또한 그분이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행사를 맡기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도와주시면 다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37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의 길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다 행사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 해주신다고요? 이루어주신다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미래도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도 이 나라도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 걱정합니까? 주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염려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아멘?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죠? 내 길을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안 맡기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면 그분이 이루어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첫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게 그거예요. 아 정말 여러분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내가 그걸 짐을 다 지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 짐에 눌려서 정말 숨도 쉬기도 그리고 얼마나 허덕이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돼? 제가 못 맡겼으면 제 얼굴에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할 건데 이호셉 목사 얼굴에 염려,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왜? 주님께 맡기니까. 여러분 제가 뭐 모든 게 다 할 수 있어서입니까?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러나 주님의 손에 맡겨놓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몸부림치지 말고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를 계획을 했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소원하고 이루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십시오.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 이제 그 인류 역사 가운데 바벨탑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온 땅이 흩어져서 살라고 했는데 이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시날 평지에다가 큰
큰 탑을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기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설계도를 아주 잘 이제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안전하게 이 탑을 높이 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재료는 뭐를 하고 어떤 기술력으로 어떤 인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이 탑을 쌓을 이제 계획을 세우고 탑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렇게 완벽한 설계도, 완벽한 기술력, 거기에 꼭 필요한 재료, 그런 인력 모든 게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성취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향한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을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하며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주의 일을 아무거나 또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막히고 안 되고 또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이 야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방향으로 뜻대로 우리가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들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보죠. 아, 우리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자기들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더니 거기에 빌립보라는 그 성에 루디아라고 하는 선교 사역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구원받을 영혼 그리고 거할 처소 또 기도할 수 있는 곳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도우셔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롯을 보십시오. 같이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나중에 한 사람은 축복의 조상 믿음의 시조가 되었고 한 사람은 여러분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믿는 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거주지를 선택할 때 롯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가 저기 소돔과 고모라성 요단 온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사업이 성공하겠고 큰 돈을 벌고 번창하겠구나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눈을 들어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보이는 땅을 네가 발로 밟으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한 결과로 그의 인생, 그의 가정, 그의 삶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그의 행사가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왜 다윗은 그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사울왕은 나중에 여러분 하는 일마다 안 되었습니까? 다윗은 항상 뭘 할 때 먼저 여호와께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그 국사나 모든 일들이 형통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경영하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주일밤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이런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결혼도 이 사람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닌가, 동업을 할 이 사람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닌가, 내가 목포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닌가, 또 이사 가는 것이,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닌가, 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어디 살아라, 누구하고 결혼하라, 이거 안 나왔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성령의 이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또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시냐면 잠언 2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나. 여기 보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은혼을 하래. 은혼을. 여러분 그러잖아요. 경영은 은혼함으로 이룬, 국가 경영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참모들과 장관들과 전문가 집단을 모아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먼저 의논을 해가지고 지혜를 구하고 분별을 잘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회사 경영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사장이 혼자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여기 그 회사에 있는 여러 이사들, 경영진, 참모들, 전문가 집단을 불러서 같이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혼자 이러쿵저러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사역자들과 함께, 때로는 장로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해서 할 때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2020년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 소원, 그리고 하고자 하는 그 일들, 다시 말해 경영하는 일 이루어지길 원하면 먼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잠언 1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우리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룻밤에도 집을 몇 채 지었다 헐었다 한다고 마음속으로 막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소원 있고 계획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경영은 내가 사람의 마음에 있지만,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수,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많은 사람이 끌려갔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파사 제국의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 왕의 그런 아주 신하 가운데서 술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굉장히 이제 고위직에 있었던 거죠. 유다에서 거기 이 페르시아에 온 자기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에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그 거룩한 도성 에루살렘 성벽, 우리가 옛날에는 한양이나 개성이나 이런 데가 다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성이 다 완전히 무너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에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가서 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도성 에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리라,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머나먼 그런 외국에서 거기까지 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그 무너진 에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마음의 소원을 가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느 날 왕의 부름을 받아 오전에 나갔는데 왕이 느헤미야를 보더니 그런 거예요. 어찌하여 그대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고 그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폐하, 제가 제 동생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제 고국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슬퍼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왕과 왕비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저를 보내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그 이방왕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왕이 그대의 소원대로 내가 해주겠노라고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그를 보호할 군인들과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물자와 그리고 식량과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할 수 없었지만은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경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한 일들 계획하고 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느헤미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 물자, 식량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나 지혜를 주시거나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면 그냥 소원이 있어도 포기하고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봐요.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우리가 지금 4천평 대지회의 성전 건축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연말이 되면 교회 7개 세우고 다 선교하고 몇천만 원밖에 없는데 120억 드는 지금은 이제 한 150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더 뒤에 땅을 샀으니 그런 돈을 어디서 갖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진다. 아멘. 그리고 할 수 있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증거로 이 건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뭐 강남에 사랑의 교회처럼 교인이 몇만 명 되고 거기에 강남에는 아파트 한 채만도 몇십억씩 하니까 1억씩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기서 목포에서 여러분 헌금 잃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 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네 번째로 할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할 수 있다. 더 크게 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한번 주먹 쥐고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믿음이 안 보입니다. 자신감이 진짜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안 보여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적극적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경영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영하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때요?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기도하면서 어때요? 내가 해야 될 것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이 경영하는 일, 그 성취하고자 하는 소원한 일들에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 그때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때요? 야 이건 너무 큰 장애물이야. 이번 금요철에 여러분 그런 설교 들었어요. 뭐냐? 우리가 2020년 새해를 들어가는데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있다. 인생의 여리고, 사업의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여리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 행복을 가로막는 여리고, 이런 여리고를 무너뜨려버려야 되는데 이 여러분 여리고가 어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세 바퀴를 나팔을 불며 돌고 그리고 기도의 나팔을 불고 함성으로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외칠 때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가 13일 동안 여리고 작정 기도를 하는데 이 13일 동안에 여러분 2020년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받아 야 안 되겠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불가능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하니까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어떤 지금 2020년도에 계획한 일에 사업에 장애물이 있어요.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을 가로막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소원하고 계획한 일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총독으로 거기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한번 올라가서 살펴봤더니 너무나 이거는 아주 처참한 상황이야.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이 성벽을 재건하러 왔다. 우리 힘을 합쳐서 같이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이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도비아와 산발락과 그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방해를 할 건데 저 사람들이 무력으로 와서 우리를 죽이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뭐라 했어?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막 그 암몬과 모압 자손 도비아와 산발락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회방을 놓고 방해하고 막 위협을 하고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꽃게인을 들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데 내부에서 유대인들 가운데도 아이고 우리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안 됩니다만 내 외부로부터 엄청난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방해 이런 장애물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느헤미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갔더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어떤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십시오. 70년 만에 이제 포로 생활에서 해방, 고레스라는 왕이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자유를 줬어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려고 한 일이 뭐냐? 무너진 예루살렘 그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성전을 재건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지,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또 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또 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하니까 그때 총독이 스룹바벨이었는데 스룹바벨이 낙심해가지고 백성들하고 지금은 못하니까 나중에 하자고 포기하고 좀 기다려서 한다는 게 13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하고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부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였는데 이 소원이 있지만은 반대 이런 해방 핍박 그리고 적이 두려워서 못하게 된 거 13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 집만 짓고 있는데 어느 날 스가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령 임해가지고 내 종들은 가서 스룹바벨에게 말하라, 이는 너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스룹바벨아, 네 앞에 있는 산이 무엇이냐? 네 앞에 평지가 되랴.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할 수 있어 하면 돼. 어떻게?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아,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해가지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못하던 그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했더니 불과 여러분 몇 개월 만에 그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계획하고 소원한 일, 경영하는 일들이 내가 하려고 할 때 막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면 할 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유대 총독에게 말합니다.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아, 나는 이번에 주의 일을 꼭 이렇게 사역을 내가 좀 열매를 맺고 싶어, 전도의 열매를, 그런데 아이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성령 충만은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것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면 안 되지만 성령 충만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주의 일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보혜사란 말이 곁에서 돕는 자란 뜻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어떤 장애물 있어도 여러분의 소원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여러분이 2020년도에 경영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첫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십시오. 세 번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십시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잠언 16장 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하게. 여러분 혹시 원수 있어요? 네. 원수하고 이게 화목하게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진짜 좀 어렵다 여겨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그다음에 뭐 하라 했어요? 축복하라 해요. 축복. 아니 원수가 망하고 잘못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라고. 아, 여러분 원수를 축복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 여기저기서 뭐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원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수가 없어야 맞지. 왜 원수를 지금까지 놔두고 지금 거기서 원수를 놔두고 막 축복한다고 해요. 예, 이러냔 말이에요. 예? 원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원수하고 화목한다는 것은 이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서 다시 말씀 그거 봐요. 예. 사람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뭐하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 의미로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괴,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진짜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고 안 될 것 같이 그런 보일 수도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의 계획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다 그냥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하고 화목하는 것은 인간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원수도 그 화목을 안 되는 일을 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원수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원수가 있는 사람들은 다 오늘 밤에 와봐요. 그럼 원수 문제가 왜 이게 심각한지 그 여러분 알게. 제가 오늘 밤에 이제 성경 공부 주일 밤마다 하잖아요. 성공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이 인간관계를 잘못한 사람은 절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절대 그 사람은 승진하거나 인정받지 못해. 이 교회 안에 와서도 인간관계를 못한 사람은 항상 외톨이. 여러분은 어때요? 인간관계를 못한 사람은 친구들하고도 이게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또 가족 간에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카네기 연구소에서 200몇십 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봤어요. 성공의 비결이 뭔가? 그랬더니 조사해 보니까 뭐냐? 이 자기의 타고난 재능이나 실력이나 능력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15%, 85%의 사람이 뭐냐면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 아, 나는 인간관계를 좀 못한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평생이 불행하고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해. 그것을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바꿔가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오시면 그걸 배워요. 그래도 안 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제가 보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설교하다 보면 그래요. 꼭 이 말씀은 저 사람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꼭 안 와. 그래 목사가 속이 상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와 안 택한 자가 있는가 보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아니 그 말씀을 와서 듣고 변화되면은 그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꼭 들어야 돼? 안 와. 그러니까 아유 택한 자가 못 된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영하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렇게 원수하고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주님이 말해 너의 경영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 막 자기 마음의 계획과 소원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왜 그 사람은 안 이루어지냐? 제가 이렇게 쭉 봐봐요.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니면서 하는데도 안 이루어져. 그 보면 어때?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 그러니까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안 이루어져. 여러분 생각하면 제가 자식 있는 자식 놈이 와서 맨날 속 썩이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지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저게 아버지인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 속 썩인 놈이 와가지고 그때만 와서 아버지 나 돈 좀 주세요 뭐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 도와주고 싶겠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런데 이 아들놈이 평상시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착하고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합니까? 내 능력으로 도와주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다 도와주고 도와달라고 안 해도 내가 먼저 도와줘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뭐 사업하려고 할 때 뭐 문제가 있을 때 뭐 이런 소원이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요 그래도 안 돼. 왜? 자기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요? 막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가 도와달라고 안 해도 마음만 먹어도 막 이루어져. 진짜 여러분 마음만 먹어. 제가 성령 임하고 나서 그런 일들을 저희 부부가 엄청나게 경험했어요. 아 마음속으로 누구한테 말도 안 해. 내가 좀 이런 잠깐 이런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그 일이 막 계속 이루어져. 그러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두려워.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다 통촉하신다고 하더니 이렇게 너무 막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고 내가 기대한 이상으로 막 되는 그런 일들을 엄청나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계획한 거, 여러분의 경영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럼 뭘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마리 양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그때는 예배 한번 드리려면 복잡한지 몰라. 번제 예배 드리려면 양을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똥을 다 빠내고 막 이렇게 씻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불 사르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천 마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꿈에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솔로몬의 마음속에 야, 내가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그래야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건데 이 국가를 잘 경영할 건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예요? 네 소원이 뭐냐 다 들어주겠다고. 나는 어린아이라 지혜가 부족합니다. 구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이루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에벨 기뻐하시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너희로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여기에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혼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 그러잖아요. 제일 전도하기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나 이런 축복 받아. 내가 이렇게 병 고침 받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게 제일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막 전도한 사람이 일이 안 풀리고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 문제 많고 가정이 막 복잡하고 이러면 어때요? 우리가 전도하면 뭐랍니까?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 아는 사람은 야, 니 꼬라지가 그런 게 뭐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가 전도한데 거침이 되지 않도록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물질로, 재능으로, 여러분의 드려진 그런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의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영하는 거, 소원하는 거, 계획하는 거,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거, 이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뭐라고요? 맡기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모든. 세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뭐예요?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오늘 말씀부터